역할 긴장 같은 경우 나도 많이 겪었거든. 이거 나 대학교 때 과외할 때도 겪었던 것 같아.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했었는데, 대학교 1학년 때 쌤이 재수생 남자애를 과외를 했었어. 그럼 동갑이잖아.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됐던 거야. 그러니까 친구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이상한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때 첫 과외였고 그래가지고 걔한테 되게 잘해줬었거든. 과외를 유지하려고. 그래서 걔가 새벽에 카톡이 와도 질문 답변해주고 막 심리 상담도 해주고 되게 친절하게 대해줬어. 근데 그거를 그 친구가 오해를 했나 봐. 그럴 수 있잖아. 왜냐면 나도 그때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않았으니까 선생님으로서. 이상하더라고. 그래서 한 과외가 3주, 4주 진행이 됐는데 한 3주 차인가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안녕하세요 이랬거든? 근데 그 주는 들어가니까 왔어? 이러더라고. 살짝 말을 놓기 시작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기회를 보고 있었어. 난 선생이고 넌 제자야라는 그 확실한 구분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야. 걔가 어느 숙제를 안 해왔어.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진짜 작정하고 걔를 이제 혼냈어요. 숙제를 안 했으니까. 근데 나도 그때 과외가 처음이었으니까 능숙하지 못했잖아. 그래서 막 혼낼 때막 이런 거야. 막 내가 뭐라 그랬어? 여기까지 해야 된댔지? 막 이러면서 되게 초짜처럼 막 혼낸 거야. 한 10분 정도 혼냈나? 근데 갑자기 걔가, 남자애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엄청 화가 난 표정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남자애는 뭐냐면 선생님한테 정당하게 혼난 게 아니라 동갑인 좀 썸을 탄다고 오해를 한 여자애한테 굴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한 거야, 걔가. 좀 무섭더라고. 맞을까 봐. 그래서 막 혼내다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이만해 이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 이러면서 성급하게 짐을 싸서 집을 막 빨리 나왔어. 내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온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쿵쿵쿵쿵 이렇게 들리는 거야. 쫓아온 소리가. 와, 그래서 그날 드라마 찍었잖아. 그래서 거의 대문에 당도했어. 그래서 대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누가 대문을 쿵 하고 닫는 거야. 그 남자애가. 씩씩 대면서 이렇게 대문을 다는 거야. 나는 어떻게 되겠어? 이렇게 됐지. 오글거리죠. 나는 뭘 해서 꺼져 꺼져 막 이렇게 했겠지. 어쩌고 해야지.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걔 명언을 했어. 뭐라고 했냐면 깍죽대지 말라고. 아니야. 굉장히 오글거리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대로 가면. 들어야 돼. 쌤이 준비한 거란 말이야. 자, 뭐라고 했냐면은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끝이야. 어떻게 하겠어. 그 나와서 평생 안 봤어요. 이제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이제 되게 나이대가 비슷한 애들 과외는 나는 조금 그러니까 요령이 생기면 괜찮은데 나처럼 요령이 없을 때 하면은 그렇게 관계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. 나는 그 아이한테 경험한 이후로 과외를 할 때는 나의 모든 포스를 다 보여주는 거지. 그래서 들어갈 때도 이렇게 앉아. 내가 하는 대로 100점이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걸? 이러면서 막.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끝이야.